네, 오늘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으로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를 지내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걸 수장절, 창고에 곡식을 들여온다 그래서 수장절이고 그 한 주간은 이제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따로 초막을 지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초막절을 그대로 지킵니다. 왜 추수를 하여서 즐거운 때인데 왜 편안한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불편하게 초막에서 한 주간을 보낼까?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복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원래 우리 조상들은 광야를 지났던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대로 그들이 오늘 지키고 있는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이 농사하는 일에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잘 될 것인데 그때는 꼭 기억하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제 그래서 그들이 해마다 농사를 짓고도 농사가 잘 될 때마다 초막에 가서 지내면서 그래 우리의 선조들은 늘 이렇게 초막에서 지나면서 우리가 그할 처소도 없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땅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사람들이 알아서 드린 절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농사도 안 지었어요. 지금 그할 처소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하늘의 만나를 먹고 잠은 매일 초막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지금은 비록 너희가 이럴지라도 내가 지명한 곳에 가면 너희가 해마다 농사를 짓고 해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것이고 포도주 틀에서 수확을 할 것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는 꼭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초막절에 네 가지 믿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2020년
추수감사절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고 초막절에 네 가지 믿음을 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초막절은 은혜의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타작마당,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작마당이 있나요 없나요? 예, 없다고 빨리 말하세요. 그들에게 포도주 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곳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 수확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포도주를 담그는 것이 큰 행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포도주를 담글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사용했습니다. 타작마다 포도주 틀 아득하죠. 40년 광야를 지난 그들에게 그건 아득한 거예요. 타작마당이라는 건 뭡니까? 농사 지을 땅이 있어야 그걸 거두어서 타작할 마당도 있고 포도를 심어 기르려야만이 그것을 수확할 포도주 틀이 있는데 타작마당, 포도주 틀,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과 같은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가 지명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게 되리라. 그리할 때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야. 하나님이 먼저 명하신 거예요. 왜 초막을 지으라고 합니까? 지금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부유하고 차고 넘치겠지만 지금은 너희가 초막에서 사는데 너희들이 누리는 그 복이 너희가 초막에 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오늘날도 지킵니다. 그들은 오늘날 그 초막을 숫카라 그래요. 숫카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그게 다 있어요. 1년에 한번 초막절이 되면 이제 그 숫카를 다시 펼쳐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숫카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심지어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낙타 위에다 숫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지난 1년을 보내면서 가장 감사한 은혜는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 큰 교회에서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가까이도 가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 지난 환란 중에도 한빛교회는 하루도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를 멈춘 적이 없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저 오늘 예배 한번 드리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야 된다. 한 주간 초막에서 지내십시오. 그렇다고 텐트에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가 깨달아져야 된다. 은혜의 집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집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거하자. 그래서 초막절은 은혜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는 초막절을 지킬 때 첫 번째, 초막에서 한 주간을 보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 주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여라. 함께 즐거워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만의 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복이 되길 바란다. 함께 즐거워하여라. 함께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그럼 우리들의 삶이 잘된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잘될 때는 누군가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늘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여럿 있으면 그 자녀 중에 잘된 자녀들도 있고 하는 일마다 어렵고 잘 안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 늘 부모님의 마음은 훌륭하고 잘 되는 자녀들이야 지가 잘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들이 마음 쓰이는 자녀들은 누굽니까?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그 자녀가 늘 마음에 쓰입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에는 좀 잘된 자식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죠? 부모가 어느 자식이 저 이번에 정말 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부모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것 좀 셋째한테 나눠주면 좋겠다. 말은 안 해, 그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 할렐루야. 초막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노비에게 있고 나그네에게 있고 고아에게 있고 과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있기를 축복해요. 이 추수감사절에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우리 힘 닿는 대로 평소에는 돌아보지 못했지만 이런 절기에만이라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성숙한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가족들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함께 살면서 자녀들에게도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 중에도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한 주간 중에 꼭 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서 지난 한 해 우리가 견뎌온다고 참 힘들고 수고했는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서로 함께 이 기쁨을 나눈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이웃이나
우리 중에 나그네 된 이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복이면 나누는 복이고 섬기는 복이고 베푸는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다. 내가 지난 한 해 하나님으로 복을 받았다면 그건 나보고 쌓아두라고 챙겨두라고 준 복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사랑의 절기다. 이 한 주간 우리 한빛교회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축원해요. 우리 한빛교회들은 다 베푸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섬기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은 왜 있느냐? 이런 절기 때만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라. 물론 우리가 늘 돌아보면 좋지요. 그러나 이런 절기가 왜 있느냐? 어려운 일을 좀 도와보아라.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그럼 예,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초막절은 믿음의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초막절은 믿음의 절기입니다. 믿음으로 주신 절기다. 믿음으로 주신 절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고 그들은 아직도 농사 지을 땅이 없고 거할 처소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너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앞으로 잘 될 것이니 절기를 지켜라. 할렐루야. 초막절은 그들이 농사 짓고 나니까 어휴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타작마당도 없고 포도주 틀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들의 모든 소출과 너의 모든 행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할 것이니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초막절은 믿음으로 주신 절기라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믿음의 절기입니다. 사실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절기입니다. 믿음의 절기입니다. 사실보다 믿음이 위대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사는 사실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위대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물어요? 사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고향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뭘 공부했냐? 부모님은 누구냐? 또 뭐 형제는 몇 명이냐? 또 형제 중에 몇째냐? 뭐 이런 거. 사실을 알고 싶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초막절은 믿음의 절기예요.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여러분이 무엇을 알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시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귀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사실보다 내 안에 가진 믿음이 더 위대할 것이고 믿음대로 될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주고 복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되고 잘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자. 믿고 즐거워하자. 믿음으로 즐거워하자. 믿음으로 감사하자. 아멘이죠. 한빛교회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한빛교회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저들이 하는 일은 잘 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복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초막절은 축복의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교독합니다.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우선 하나 질문을 던지고 이 본문을 받을게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복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중에는 복을 받지 않다고 생각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대답을 못한 분들도 여러분 계셔요. 사실은 소리만 크게 들렸지 아마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별로 받은 복이 없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그들의 복을 각각 주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달란트 비유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느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그것을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이 작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작은 거다. 이게 볼품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볍게 여긴 겁니다. 주인이 그를 책망한 것은 그것을 왜 가볍게 여기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큰 것인데 나는 작은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하면 나의 복이 다른 사람의 복 같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서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에 따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나의 복을 나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의 복을 나에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시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왜 여기에 실패하느냐? 다른 사람의 복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것은 60억 인구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면 그 DNA를 가지고 6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이 우리 모두를 각각이 복되고 귀한 자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실패하느냐? 남과 같아지지 않은 것으로 실패하는 거 우리가 자꾸. 아멘이시죠? 창조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실패하느냐? 다른 사람의 복과 비교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같은 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되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복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복주셨다. 이걸 회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주신 복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복받은 자예요. 누가 뭐라도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이 한 달란트 귀하게 주셨는데 그걸 다섯 달란트 한 달란트 비교하니까 넘어지는 건데 축복하기는 하나님은 나를 복주신 하나님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이다. 초막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아직까지 못 받았다고 곧 받게 될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념일을 보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광복절, 우리가 오래전에 나라가 광복된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고 3.1절, 3.1 만세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3.1절을 지키는 겁니다. 기념일은 사건이 먼저 있고 기념이 따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사건이 따라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라.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은 타작마당도 없고 포도주 털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 행하고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사건이 따라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따라 임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은혜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믿음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축복의 절기입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2020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